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외국인으로 주로 광주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주 북구 소재 중학교의 학생 등도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4명, 여수 4명 등 8개 시군에서 모두 21명이 확진됐습니다.